저희 오석 공동체는 김양성 목사님, 좌혜경 사모님과 함께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약 4주간 진행된 일정으로 12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합숙훈련,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태국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1일간 진행된 태국 아웃리치에서는 16개의 현지 학교에서 1,475명의 아이들과 160여명의 교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영어 캠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ODS 국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말씀 사랑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태국의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의 영혼들에게 이끄시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세우셔서 태국 땅에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태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태국 아이들에 입에서 예수라는 그 창조주의 이름이 나왔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이 제게 너무나도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제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던 저희 시선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진 이 태국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